안녕하십니까. 네. 그러면은 오늘 드린 사주를 한번 제가 쉽게 여러분들한테 한번 짜는 방식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은 건명입니다. 네, 건명이에요. 그러면 을유생이 자 경진월에 을묘일에 경진시예요. 아 경진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렇게 을경합, 을경합, 묘진합, 진유합 다 합사주죠? 그렇죠? 명리로 보면 용신이 뭘까요? 화용신을 씁니다. 자, 이 사람이 보면은 목화토금수에서 화가 없으니까 화용신 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은 이 왕한 금을 병화가 녹일 수가 있어요? 못 녹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화용신 쓰기도 어렵죠. 그렇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용신이 불불명한 사람 어떤 걸 직업을 가질까 하는 얘기들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그 사주를 보면 숫자라는 게 있죠. 숫자. 예를 들면 을이라는 숫자 위에 2라는 숫자, 경이라는 숫자 위에 7이라는 숫자 이런 게 있죠. 그걸 자연수라고 그래요. 자연수.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자축인묘진사오미 자 신유 술해 이렇게 있는데 여기부터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걸 갖다가 우리가 자연수라고 그래요. 자연수. 그럼 이걸 천간으로 올르면은 갑자, 을축, 병인, 정묘, 무진, 자 기사, 경호, 신미, 자 임신, 계유, 자 갑술, 을해 이렇게 나오죠? 그렇잖아요? 네, 이렇게 숫자가 나오죠? 숫자가. 자 그런데 여기서 갑과 을은 저기 있기 때문에 갑은 지우고 천간은 열 거고 지비계는 열 개니까 천간에는 열 명의 남자가 있고 지지에는 여자의 열두 명이 있는데 열 명은 짝이 없고 둘이 짝이 없는 걸 공망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예. 근데 공망도 쉽게 보면 이렇게 봐요. 여기 무진 기사가 있죠? 여기 무진 기사. 무토를 기천해서 무진 일주는 진이 충하는 술자가 술해가 공망인 거예요. 그냥 그렇게 계산하면 아예 그냥 뭐 손꼽으라고 짚을 이유도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요 자연수를 요대로 여기 보면 진이니까 요건 오고 요건 묘니까 묘는 여기 4고 진은 5고 여기 유는 여기 보니까 10이라는 숫자 거기 써 있는 게 그대로 써 있죠? 네. 밑에. 그렇잖아요? 천간은 여기에 7이요. 요건 2요. 요건 7이요. 2요. 이렇게 써 있는 것이 바로 요 숫자를 우리가 자연수라고 한다. 그러면 자연수는 여기서 한번 끝나요. 자, 이 숫자를 토종 이지암 선생이 든 월령도를 작혀낸 망시에도 자연수를 뽑아갖고 후천수를 썼더라고. 그래서 쾌상을 만들어갖고 월령도를 보게 만들었더라고. 자, 그러면은 만드는 것이 우리가 궁이라는 것이 아홉 개니까 궁에다가 이거를 설치를 해야 되니까 이 숫자를 뭐에다가 재하느냐 하면은 아까 얘기한 자 동쪽 서쪽 남쪽 북쪽 해서 여덟 개하고 중궁하고 아홉 개죠. 그러니까 구라는 숫자로 재해야 돼. 구라는 숫자. 그러면 구라는 숫자로 재한다고 그랬냐는 쉽게 얘기해서 여기는 10이니까 9에 재니까 2를 이렇게 보고 5에다가 4를 보태니까 9도 많으니까 집안수는 6이다. 그래서 요 옆에 보면은 6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야 안 그래요?
대답들 안 하셔. 여기 있는 숫자가 구루지 하니까 열은 구를 빼니까 하나 남고. 그렇잖아요? 하나 남고. 요 5에다가 4를 더하니까 9가 되니까 5에다가 1을 못하면 6이 되는 거 아니에요? 큰 숫자를 뺄 때는 큰 숫자를 더해버리고 나머지 숫자만 계산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천재소년이 계산기 갖고 치는 것도 빨리 계산하는 이유가 바로 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얼마가 되면은 3개가 되면은 20이라는 숫자를 딱 만들어내고 나머지 갖고 계산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천만도 봐라. 이렇게 되면은 9죠. 그러면 여기 9가 남았죠. 그러니까 9를 제하니까 그냥 9를 쓰는 거니까 9와 6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그렇죠? 이걸 뽑아내기 위해서 자연수를 쓴다. 그러면 요거를 쓸 때 여기서를 이름을 홍국수라고 하고 홍국수. 그래서 기문에는 홍국 기문과 연국 기문이라는 게 두 개가 있어요. 그런데 골격은 홍국이거든. 그 홍국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이제 뭐가 되냐면 6이라는 숫자하고 9이라는 숫자 되는 걸 여기 들어갔을 때는 이제 중궁수라고 한다. 중궁수. 이 중궁수를 나중에 공부를 하지만은 아주 재미있는 게 중궁에 있는 거는 그 8개, 9개 나라의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구성학에서 오왕이라고 그러잖아요. 오황제. 오왕살이라고 그러죠? 똑같이 중궁에 있는 거는 내가 태어나서 거기 살면서 중궁을 안 볼 수가 없죠. 중궁에 제가 들어가면은 평생 돈과 여자가 안 떨어지는데 돈과 여자 때문에 걱정을 하고 살아야 돼. 중궁에 손이 들어간 사람은 평생 죽을 때까지 활동을 해야 되고 평생 자식 때문에 속썩여야 돼. 중궁에 관이 들어간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명예와 직업에 대한 걱정을 해야 되고 중궁에 부가 들어간 사람은 공부를 할 때는 육실하게 안 하고 늙어 죽을 때까지 책가방 들고 다니며 공부를 해. 이 중궁의 의기예요. 예? 그래서 중궁이 뭐냐 하는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요 6이라는 숫자와 9라는 숫자 두 개가 있는데 6이라는 숫자 이름을 지반수 위에 9가 있는 것을 천반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반수는 순행을 하고 지반수는 순행을 하고 천반수는 역행을 한다. 다시 말해서 6이란 지반수는 순행하고 순행 어디에 구궁을 순행하는 거고 구궁을 순행하고 자 구라는 천반수는 자 역행을 한다 역행한다 하는 얘기를 기억에 놓고 이걸 보셔야 돼. 그러면 순행이라는 것은 요 자리부터 1궁 2궁 3궁 4궁 5궁 6궁 7궁 8궁 9궁 이렇게 가는 게 순번이거든. 이때 하나씩 보태나가는 거예요. 한 칸을 갈 때마다 하나씩 보태서. 그러니까 요 6이라는 숫자에다 하나를 보태면 7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오면 7. 7에다 하나를 보태면 8이 되는데 1궁에서 2궁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7에다 하나를 보태니까 8. 자, 2궁에서 3궁으로 가는데 8에서 하나를 보태면 9. 9에다가 3궁에서 4궁으로 갔다면 하나를 보태는 게 10. 그 다음에 이제 10수 이상은 없으니까 5행은 5개인데 음양으로 쪼개니까 10개가 되죠. 5행은 5개인데. 그렇잖아요? 그거를 음양으로 쪼개서 보니까 10개가 돼. 그렇죠? 10 이상은 숫자가 없어요. 그럼 요거 중궁에 올 때는 요 6수 안에 1이라는 수가 은복되어 있는 거로 보고 은복수 숨어있는 숫자예요. 거기다가 하나를 보태니까 요 자리 오면 2가 되고 2에다가 하나를 못하면 3이 되고 3에다 하나를 못하면 4가 되고 4에다 하나를 못하면 5가 되고
자, 5가 되면 그 다음에 여기가 6하고 맞아야지,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맷돌을 가를 때 위하고 아래가 서로 맞아야지 콩이 갈리죠. 그렇잖아요. 이와 똑같은 원리예요. 자, 집안수가 완벽하게 돼야 돼요. 왜? 집안수는 내가 태어나서 45세까지 살아가는 것이 집안수예요. 그래서 재수 좋은 사람들은 집안 운에서 좋은 운은 길게 오고 나쁜 운은 짧게 오면은 행복한 놈이야. 그 다음에 45세 이후는 천만수를 가지고 봅니다. 그럼 천만수는 어떻게 보느냐? 중궁에 있는 천만수는 요 역행을 한다는 얘기는 부궁 역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9에다 하나를 못하니까 여기 10이 되고 10에다가 이상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1이 되고 그 다음에 2가 되고 그 다음에 3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4가 은복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5가 되고 그 다음에 요 6이 되고 여기가 7이 되고 8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 숫자하고 거기서 있는 게 똑같죠. 어떤 사람은 손으로 짜는데 실컷 짜다 보니까 영덕포 뭐 역전에 전철 타고 가더라고. 그렇게 하고 어떻게 사주를 봐줘요. 그렇잖아요. 그럼 명국 하나 갖고 봐주냐? 아니거든. 명국은 명국대로 뽑고 1년 신수는 신수대로 또 봐야 되는 겁니다. 명국에서 나쁠 때 뭐 사명 삼살 또는 공충 교충이 될 때 1년 신수에서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면은 그 달이 어떤 일이 발생하는 달이에요. 그 달을 갖고 월구월 짜서 미친 날이 그것이 응기된 날면 미친 날. 일국을 짜서 몇 시. 그래서 몇 년도, 몇 월, 미친 날, 몇 시에 너는 어떤 일을 당한다 하고 자신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문은 사실은 신과 통교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무서운 학문이에요. 제가 동대문 구청에 부인 하나가 있는데 교회를 다녀서 자기는 사주 안 봐도 된대. 그런데 어디 한번 보자고 보니까 아이고 다음 달에 잘못하면 낙상사고로 다리 다치니까 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에서 괜찮더나? 근데 안 보여. 그런데 아이 몇 달 돼 보니까 두 달 돼 보니까 집행일 듣고 와서 봐주려면 똑똑히 맞아야지 현착해 맞았다고 야단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뭘 했냐면은 자꾸만 돌아다니면 병원에 또 입원해 그랬어 내가 사주를 보고. 그래서 또 입원했어. 동대문구청의 과장의 부인이었어요. 근데 그 양반이 한 15년 동안은 저한테 계속 상담을 했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예. 자, 그와 같이 이 사주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알고 보면은. 제가 제일 무서운 거는 저 파주 나가다 보면 금촌이라고 해서 금촌 문화센터 오픈식하는 날 제가 초대를 받아서 상담해 주기로 했는데 아침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70명을 봤어요. 그런데 나가는 사람마다가 소름 끼친다고 하고 나가더래요. 그래서 명약은 들었는데 기운은 안 들어갔어 거기에. 그런 일이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요거까지 될 때 자꾸만 깨끗한 데다가 이거 써야 되니까 이제 궁이라는 건 이건 다 알죠. 이거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주역으로 보는 기문을 하나를 창작해서 전사에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응? 그게 무슨 얘기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요거는 요거까지 짜고 이걸 너무 심각하게 여기에서 저기 하시지 말아요. 왜냐면은 핸드폰에도 나오고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이거에 연연하면은 실제로 엑기스에서 아무것도 안 돼. 이렇게 돼 있는 거다만 알으면 돼. 며칠 지나면 또 다 잊어버리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요 사주에서 위에 있는 거를 간이라고 하고 밑에 있는 걸 지라고 그래. 그럼 간이라고 하는 얘기는 남자를 의미하고 지라고 하는 얘기는 여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남자보다 보면 지지가 여자가 더 중요하죠? 옛날에는 아인슈타인이 여자를 알기를 새 깃털 옷걸음짝에 비유했는데 요즘엔 땅값이 더 비싸.
그렇죠? 마누라를 잘해야지 삼대가 행복을 해. 며느리를 잘해야지 시아버지 봉용 잘하고 아들 잘하고 손자 잘하니까 삼대를 행복하게 살려면 여자가 잘 들어와야 돼. 자, 그러면은 그 얘기를 왜 하느냐면은 위에 거를 간이라고 그러는데 요거를 연, 월, 자, 일, 시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연간이라고 하는 얘기는 아버지, 연지라고 하는 얘기는 어머니예요. 어머니. 그럼 아버지를 보려면 세 군데를 딱 보는 거예요. 뭘 보냐? 하나는 연간. 두 번째는 아버지 자리 주역에서 건궁.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수효, 부효라는 거. 이 세 가지를 보고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 하는 거를 가늠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어머니는 연지. 연지 갖고 어머니 자리다. 그래서 우리가 세지에 제가 들으면은 조상의 재, 부모의 재, 큰 재, 재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붙이냐 하는 얘기는 요 우리가 사주를 보고 만세력을 보면은 그 만세력의 양둔절, 양둔절은 동지가 지나서 하지전을 양둔절이라고 그래요. 하지가 지나서 동지까지를 음둔절이라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양둔절, 청명, 상원, 중원, 하원인데 중원 일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중원 일국. 그러면 일국부터 구국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국이라고 하는 얘기는 일궁에서 시작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궁에 시작한다는 것을 뭘 갖고 얘기했냐면은 즉 유구의 삼기 그러는데 자 갑을병정 자 무기 경신 자 임계 이렇게 열 가지가 있는데 요 갑을 숨긴다 그래서 둔갑이에요. 둔갑. 둔갑. 황제가 나와서 전쟁을 안 해요. 그렇죠? 뒤에 숨어 있는 겁니다. 어? 그리고 장수소를 내보내죠. 그래서 갑이라는 오행은 뭐냐면 별 중에 목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목성과 지구와 15도 각도 일대가 입춘인 겁니다. 그래서 목성을 세서 별이다 그래요. 1년의 별이다. 세서 별. 세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구성학에서도. 그래서 여기서 요 갑을 빼니까 요거 을병정 요거는 하나 독립된 겁니다. 병이라는 건 태양을 얘기하는 거고 을이라는 것은 달을 의미하고 요거는 별을 의미하는 거예요. 별을. 네? 그래서 을병정 3기가 일지에 동일하면 머리가 명석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옥룡자 비결에도 풍수에서도 요 을병정 3기의 방위에 봉우리가 좋으면 문장대가 태어났고 무관이 태어난다 이런 문헌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풍수세가가 옥룡자 비기를 보고 머리가 쉬도록 공부를 했는데 찾아낼 길이 없어. 그래서 누가 인사동에서 소개를 해가지고 제가 이거는 이렇게 해서 나옵니까? 이렇게 무릎을 탁 쳐. 그럼 역시 풍수도 기문에서 나왔구나. 그래서 풍수학을 지리학 또는 병법학문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병법학. 우리가 병법을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병법이 몇 개요? 그러면 36개입니다. 병법이 전체가. 36개 중에 마지막에 있는 게 36개 줄행랑이란 말이 36번째 이것저것 안 되면 보따리 잡고 도망가라 그런 게 36개 줄행랑이에요. 알고 보면은. 그럼 재밌죠? 알고 보면은. 그렇죠? 예. 이와 똑같이 돼 있는데 요 무부터 시작을 해서 무기 경신 임계 거꾸로 요 정병을 자, 남자는 거꾸로 보고 여자는 바로 보고 그렇게 알고 보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무기 경신 임계 정병을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요걸 가지고 우리가 육의
3기라고 한다. 6의 3기. 그럼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이니까 요걸 6의라고 하고 을병정이 정병일 있는 것을 3기라고 해서 을병정 3기라고 한다. 이걸 가지고 지금 양돈 일국이다 하면 요 일국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양돈은 순행하고 음돈은 역행을 하거든. 요거 순번 가는 것을. 그래서 요거부터 무, 기, 경, 신, 자, 임, 계, 자, 정, 병, 을. 자, 이와 같이, 예, 붙인다. 붙인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6, 2, 3, 2 지반이 완성이 되면은, 천반은 어떻게 보냐. 시간 위에 순수를 붙인다. 그러면 우리가 순수란 얘기가 있는데, 순수. 순수라고 하는 얘기는 갑이 여섯 개이기 때문에 육갑이라고 그러죠. 육갑준. 어떤 정신이 좀 막간 양반이 아 회갑잔치를 했는데 뭐라고 인사를 드릴지 몰라. 그래서 60이 되면은 지나면은 회갑이잖아요. 그래서 아 육갑 잘 지내셨습니까 하고 묻더래요. 육순하고 회갑하고 못해갖고 육갑잔치 잘 지냈느냐고 묻는 사람이 있더라는 말도 있듯이 60년이 지나면 반복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명리에서도 대운이 여섯 번째는 꼭 월지하고 충월하게 됩니다. 명리에서. 그 충월할 때 충미충월하는 건 좋은데 진술충월하든가 인신충월하든가 수화충 금목충월하게 되면 꼭 변화가 와. 그럼 어떤 변화가 오냐? 그 육친에 대한 거. 그러니까 명리는 육친법을 잘 배우고 두 번째 합과 형충 파해를 가지고 육친과 비유해서 논해서 설명하는 게 바로 명리학이다. 그래서 사주 여덟 글자에다가 없는 오행 또는 있어야 될 오행 왕한 오행을 따라서 대운을 흘러가면서 대운에 없는 오행이 유년 대운에 잘 오면 그 사람은 팔자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기본은 몇 살 때 어떻고 이런 걸 딱 봐요. 그 다음에 이 순수라는 것은 요 하나하나가 바로 순수입니다. 요 하나가. 여섯 개가 순수인데 요 무라고 하는 얘기는 갑자부터 열 개. 기라는 것은 갑술부터 열 개. 경이라는 것은 즉 갑신부터 열 개. 이걸 갖고 육갑 순수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서 시가 경진시니까 경진시는 순수가 어디가 들어가요? 하면은 갑술, 을해, 병자, 정충, 무인, 기묘, 경진하니까 갑술순에 들어가죠. 갑술순에. 그러면 요 경진시는 순수가 갑술순에 들어가니까 갑술순은 바로 기토다 그런 얘기입니다. 갑술순은 기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요게 시간이 경이니까 여기 있는 시간인 경 위에 기토를 붙이고 요 붙이게 되는 동기가 그걸 보고 하는 것이다. 자 거기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붙었죠? 예. 그래서 요 기가 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80일 격국이라고 해요. 명리에서는 월지 장간에 들은 것이 투간된 것을 격국이라고 하지만은 지문에서는 완전히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기가경 하면은 살아있는 귀신이 항상 따라다니고 질병과 애환을 자꾸만 촉구한다. 이렇게 문헌이 나와요. 아예 그냥 지문을 판박이 격국이 다 나와버려요. 그래서 명리마냥 추리해서 한참씩 생각할 이유가 없어 이건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얘기를 하면 돼. 그러면 요 보면은 요 기라는 게 여기 와 있죠. 그렇죠? 이때 가깝던지 멀던지 가까운 대로 따라다 올다 붙인다.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여기서는 하나 둘 세 번째 왔죠. 이쪽으로 오면은 하나 둘 세 네 다섯 번째 오죠. 그렇잖아요. 그때는 잘 할 수가 없으면 손을 대고 여기가 기가 올렸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을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여기 신금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요 경금을 여기다 올려놓고, 자, 경금을 여기다가 올려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병화를 올려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 무토를 올려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 계수를 올려놓고,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정화를 올려놓으면은 지금 거기 돼 있는 게 그대로 다 돼 있죠? 그렇죠? 그렇게 붙인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예? 여기까지 붙이고 대운 붙이면은 이 사주 그냥 봐주는 거예요.